식물성 단백질의 그 장점은 뭔가 하면 네. 그 DHT 생성을 억제하는 네. 불포화 지방산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환 TV의 공식 탈모 주치의이십니다. 탈모 치료만 26년 차. 네, 우리 모질림 성형외과 대표 원장님이신 황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오늘 주제는요, 이 네. 탈모에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탈모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네. 네. 요즘 네. 탈모가 그 화두로 대두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탈모에 관한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그쵸. 특히 탈모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 단백질을 네. 많이 드시는데요. 네, 네. 근데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네.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양질의 그러니까 좋은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아, 단백질 무조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단백질은 잘 아시다시피 동물성 단백질과 네.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요. 네네. 동물성 단백질 하면 우리가 뭐 흔히 먹는 소고기, 뭐 닭가슴살, 네. 그 뭐 계란, 우유 네. 등이 네. 그렇죠. 대표적이고요. 네. 근데 이 동물성 단백질에는 그 포화 지방산이나 네.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가 좀 높죠. 예, 그런 것들이 좀 함유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그 식품들은 그 모발 건강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이긴 한데 네.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네. 오히려 탈모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 사실 요즘에 중장년층 분들이 단백질 정말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동물성 식품도 많이 먹으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탈모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왜 그런 건가요? 아, 돼지고기나 뭐 붉은 고기? 예, 붉은 고기를 네. 많이 드시는데 네. 이 단백질에는 그러면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네. 따라오게 됩니다. 네. 이 포화지방산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거든요. 아. 그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 네. 탈모에 나쁜 DHT도 네.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탈모를 조금 안 좋게 만들게 됩니다. 아, 이게 호르몬과 관련이 됐구나. 네네네. 네. 사실 우리가 음식으로 1일 단백질 권장량 섭취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보충제 많이 드십니다. 네네. 단백질 보충제. 이것도 그러면 과다 섭취하면 좀 탈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여기 좀 재미난 그 연구 네.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이 스포츠 저널에 발표된 건데 네. 특히 그 헬스하는 분들이 네.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데 네. 고기의 핵심 성분이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크레아틴이. 네. 이 크레아틴을 그래서 실험군에서 21일 동안 네. 열심히 드시게 하고 네. 관찰했더니만 네. 이 크레아틴을 드신 분들이 안 드신 분들에 비해서 DHT 즉 아.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탈모 유발 요인이 되겠구나. 네네. 네. 그래서 DHT가 있으면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이 이제 탈모가 되는데 네. 이 DHT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도 탈모에 더욱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백질 보충제도 너무 과다 복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이 연구만으로는 사실 단백질 보충제가 탈모를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는 연구는 아니긴 하지만 네네. 간접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양질의 단백질을 네. 적당하게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사실 동물성 단백질도 중요하고 네. 그러면 또 함께 식물성 단백질도 섭취하면 좋겠네요. 동물성 단백질도 네. 섭취를 하지만 네. 그만큼 식물성 단백질도 균형 있게 같이 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 네. 식물성 단백질의 그 장점은 뭔가 하면 네. 그 DHT 생성을 억제하는 네. 불포화 지방산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주 좋은 항산화 물질, 그 보통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식물성 단백질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네.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그쵸. 그렇게 하면서 혈관 순환을 잘 되게 만듭니다. 혈액순환에 예. 도움되고 예, 그러면 네. 전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근에도 피가 잘 통하면서 좋은 영양분들이 가게 되니까 아. 탈모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황정원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네. 아주 쉽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콩인데요. 아, 콩. 콩의 그 식물성 단백질에는 네, 네. 그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DHA 생성을 네. 줄여줍니다. 비타민도 좀 많이 들어있죠, 콩에? 네. 비타민. 특히 네. 그 모발 건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비타민 B군인데요. 아, B군 중요하죠. 이 콩에는 네. B1, B2, 네. B6, 아. 니아신, 네. 비오틴. 비오틴. 네. 엽산까지 아. 모발 건강에 아주 중요한 그 비타민이 들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역할도 하면서 또 여러 예, 성분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콩 또 매일 챙겨 먹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럼 대안으로 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안이 바로 두부입니다. 아, 두부. 예. 네. 콩은 아주 훌륭한 음식인데 네. 예, 이 소화율을 보니까 네. 우리가 뭐 볶거나 쪄서 먹으니까 네. 소화율이 50에서 70%밖에 안 돼요. 아, 아 그래서 네. 두부는 네. 이 콩을 갈아서 만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콩의 좋은 단백질 성분이 90% 정도 있고 네. 소화율이 95%나 돼서 아.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잘 흡수가 됩니다. 아,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니까 네, 네, 네. 두부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콩하고 두부 말씀해 주셨는데 예. 또 있을까요? 두 번째는 현미입니다. 아, 네. 이 콩하고 현미를 같이 네. 밥을 지어서 드시면 아주 네. 좋습니다. 현미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네. 아주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현미는 이 흰 살바에 비해서 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네. 인슐린 분비도 적게 해서 네. 건강에 좋고요. 네. 현미 속에 네. 트립토판과 타이로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것은 그 모낭에서 멜라닌을 만드는데 중요한 아~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머리를 검게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쌀밥 대신 현미 드시 먹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실 음식 또 있나요? 네. 아, 호두인데요. 호두. 아, 네. 이 고산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네. 식물성 단백질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 E와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슘. 네. 예,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알파 레니노이릭 애시드라는 게 있는데 네. 네. 이게 혈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아, 그래서 그 탈모를 일으키는 그런 혈관 문제가 있는 것도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호두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잘 해주게 하니까 모낭이 건강해질 수 있겠군요. 네네. 아, 정말 호두까지.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단백질을 무조건 네. 많이 먹어야 모발이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다. 네. 네. 건강한 단백질을 골고루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거기다 또 식물성 단백질 세 가지 네. 콩하고 그다음에 현미 네. 그다음에 이렇게 호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네. 제가 이 사실 모발 생각하면 또 원장님이 먼저 떠올라요. 우리나라가 탈모 치료 1세대로서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모발 건강에 관련된 질문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